안녕하세요. 오늘은 휴지로 예쁜 꽃을 또 만들어 보겠어요. 지난번에 영상에서 휴지로 하얀 꽃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영상을 보시고 장미꽃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보시고 자, 그러면 여기 예쁜 휴지꽃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흰 장미꽃에다가 이렇게 핑크색을 칠한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덥고 여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장미꽃에다가 휴지로 만든 거예요, 휴지로. 요 꽃을 휴지로 만들었죠. 지난번 영상에 보시면 나올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찾아보시면은 자세하게 나 있으니까. 자, 그 그때 만든 이 장미꽃이에요. 그렇게 만든 그 여기에다가 이게 수성 사인펜이에요. 파란색 사인펜으로 여기 색칠을 해볼게요. 끝부분에 우리가 지난번 이렇게 휴지를 말아줬잖아요, 그죠? 잘라서 말아준 부분에 거기에다가 사인펜을 칠해요. 이렇게 사인펜을 수성 사인펜으로 하셔야 돼요. 유성을 하시면 이게 물로 하면 번지지를 않으니까 이게 수성을 하셔야 돼요. 수성 사인펜이에요. 여기 말았던 그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사인펜을 칠하세요. 수성이라서 잘 칠해져요. 천천히 이렇게 누르면서 하면 이 색깔이 번지면서 끝부분 이렇게 색칠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붓으로 물칠을 해주면 이게 수성이니까 이렇게 싹 번질 거예요. 이렇게 번지게 할 거니까 이렇게 끝부분 이렇게 색칠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 꽃잎에 조금 이렇게 번져도 상관은 없어요. 자, 여기 마른 부분에 이렇게 색칠을 해주세요. 여름이니까 파란색을 하면 시원해 보이잖아, 그죠? 파란 장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인펜으로 자기가 원하는 색을 칠하면 돼요, 이렇게. 노란색 장미를 하고 싶으시면 노란색, 빨간 장미를 하고 싶으면 빨간 장미, 주홍색 하고 싶으면 주홍색, 분홍색, 보라색 다 가능하죠, 그죠? 사인펜만 있으면 색깔 선택은 내가 좋아하는 색을 선택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칠하셨으면, 자, 여기에다가 뭘 하시냐면, 이게 물이에요, 물. 자, 붓에다가 물을 묻혀서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 수성 사이펜이 휴지 면을 따라서 이렇게 퍼져요. 싹 퍼질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카시가 되어서 너무 이쁘죠? 이렇게 퍼져요. 이렇게 퍼지는 거 보이시죠? 번져나가죠, 그죠? 수성이라서 이렇게 휴지는 종이니까 이렇게 잘 퍼져나가요. 잘다 번질 수 있도록 물칠을 해줍니다. 붓으로. 자, 파란 시원한 장미가 완성되었습니다. 시원한 장미가 완성되었죠? 자, 이거 미리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제 포장할 거예요. 포장을 할 건데, 자, 여기 미리 이렇게 조금 만들어 놓았거든요.
자, 여기 있어. 여기 배열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 여기 안개꽃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여름에 시원한 장미 괜찮죠? 이렇게 배열을 해서 여기서 하나 꽂을까요? 이렇게 배열해서 어우 시원한 장미죠. 이렇게 색깔만 봐도 우리가 시원한 느낌이 들잖아, 그죠? 분홍색이나 노란색은 따뜻한 느낌이 나지만 파란색, 초록색 이런 부분은 이런 색깔은 시원한 느낌이 나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해주시면 돼요. 자, 포장은 아닙니다. 좀 붙여줄게요. 살짝만 붙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꽃을 감싸주세요. 이렇게 감싸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시원한 느낌에, 시원한 느낌이 나죠. 하얀색으로 하니까 더 같이 조화가 돼서 더 시원한 느낌이 들죠. 자, 여기는 이렇게 한번 접어주시고. 접어주시고, 여기 반쯤 접어서, 이렇게 되게. 이렇게 되게 접어서. 자, 같이 이렇게 묶어서. 묶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리본으로 묶을게요. 철사를 이렇게 돌려주시면, 자, 포장이 다 됐어요. 자, 시원한 파란색 꽃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 영상에 보면 휴지를 잘라서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장미꽃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사인펜, 자기가 원하는 색으로 사인펜 여기 끝부분에 색칠해서 물로 붓으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번져요. 이렇게 잘 번져요. 휴지라서. 그래서 이렇게 시원한 파란색 장미가 완성되었고요. 먼저 또 분홍색 장미도 만들어 보았어요. 같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여러분? 자, 우리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 세워서 선물하셔도 좋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버이날 선물하셔도 되고 친구 생일 때 이렇게 선물로 만들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우리가 직접 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선물하면 더 감동적이고 좋겠죠, 그죠? 자, 우리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